준아, 우리 옷 갈아입어야지. 싫어. 그래, 그럼 우리 10분만 더 놀다 가자. 응? 알았지? 자동차. 자. 옷 사이즈는 지금 품절인데요. 아, 그럼 반품해 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. 아, 전 그러시면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일단 그거 보내주세요. 네. 내일까지 구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영훈아, 그 원피스 인기다. 누가 디자인한 건데? 알긴 안 해? 누구세요? 오랜만이네? 안녕하세요. 사업 잘 된다면서. 축하해. 고맙습니다. 이쁘다. 여긴 어떻게? 당연히 축하하러 와야지. 그럼요. 안 그럼 섭섭하죠. 잘 오셨어요. 뭐해? 손님 세워둘 거야? 앉아요. 녹차 커피 어떤 거요? 아니야, 됐어. 아, 참, 희진이 결혼했어요, 동우 씨하고. 그래? 축하한다. 네. 벌써 임신 4개월이에요. 야, 왜 그래? 야, 제대로 축하해야겠는데? 그럼 맛있는 건 한번 사세요. 얼마든지. 아, 너 먹는 거 타령 좀 그만해. 아, 그게 내 맘대로 돼야 말이지. 일어나면 못 들어. 축하합니다. 아, 예, 고맙습니다. 근사한 데 가자면서. 아니, 어젯밤부터 갈비가 먹고 싶었거든요. 자는 사람 깨워가면서 갈비 먹고 싶다는 거,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너무 맛있게 먹다가 문득 눈 떠보니까 꿈인 거 있죠. 어찌나 억울한지. 마구 화를 내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. 그내 탓이냐고요. 설마 이걸로 축하떡 때우려는 거 아니죠? 알았어. 필요한 거 주문해. 매일매일 그때그때 다르거든요. 주문 대기하고 있어라. 네. 자기야, 나 진짜 뻔뻔하다. 걸리지 않았어? 집에도 안 온다면서. 지훈이 데리고 두번 갔었어요. 그럴 건뭐 있어. 자주 와서. 아직은 나 보는 거 편하지 않으실 테니까. 나도 걱정 어린 시선 받는 거 지금은 좀 그래요. 나중에 좀 편해지면 그때 자주 찾아뵈려고요.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? 지난번에 오프라인 가게 낼 거라고 했잖아.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. 근데 꼭 우리 힘으로 해내고 말 거예요. 회장님 찾아뵙지 않은 것도 자꾸 손 내밀고 의존하게 될까 봐 그런 이유도 있어요. 보기 좋아서. 다행이다. 우울해 보이는 거 이제 정말 싫거든. 정말 달라졌어, 영훈아. 아, 이 말 취소.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네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. 넌 그렇게 환하게 웃었거든.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오빠한테 미리 경고하는 건데 내 걱정 따위 절대 사절이에요. 지훈이한테 못난 엄마 모습 보이면 안 되거든. 지훈이 엄마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. 고맙다. 지식해줘서. 바쁘지 않아요? 지금 들어가서 회의만 참석하면 돼. 일어나요. 지훈이 보러 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지? 얼마나 잘 키웠나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못난 엄마인지 잘난 엄마인지 모르거든. 이러다 늦겠다. 가야겠어.
잘 먹네. 맛있어? 아이고. 고맙다. 씩씩해져서. 지훈이 보러 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지? 미안 미안. 지훈아, 엄마는 우리 지훈이만 있으면 돼. 엄마만 알지? 아이, 이뻐. 자, 맘마 먹자.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오빠한테 미리 경고하는 건데 내 걱정 따위 절대 사절이에요. 지훈이한테 못난 엄마 모습 보이면 안 되거든. 지훈이 엄마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. 와인 할래 오빠? 어, 마침 생각나던 차인데. 윤지가 오빠 전화 기다리는 것 같던데. 손가락 디스크 걸린 거 아니면 전화 좀 해줘. 윤지 별로야? 아니야? 오빠! 좋은 애야. 그럼 된 거잖아. 좋은 거랑 사랑은 다르지. 그럼 아닌 거네? 글쎄. 사랑이란 게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 같아. 그래서 윤지가 어떻다고. 아직 잘 모르겠어. 남 얘기해? 참 미지근하게도 말해. 그랬나? 지금 또 그랬어? 오빠, 나 실은 만나는 사람 있어. 엄마 반대야. 계급이 다르단 거지. 평범한 셀러리맨이거든.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야. 그러니까 오빠가 내 편 해달라고.